딱눌렀을 때 이 색깔이 노란 색깔. 환절도. 툭. 이거 미션 나간 겁니다.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다면. 박병일의 명장 명답. 긴가민가한 자동차 고민들. 자동차 명장이 명쾌하게 답해드립니다. 새 차는 부담스러워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살 때 사기 안 당하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 같아서 몸에 그냥 홍길동처럼 쫙 뿌려버리면 내가 가서 그냥 중고차 살 때마다 이 차 좋은 차 안 좋은 차 딱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요, 차 살 때는 먼저 첫 시동을 내가 걸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워밍업 시동 그 사람이 다가오는 워밍업 다 해놨는데 그럼 잡소리라도 것도 안 나버리잖아요. 그 잡소리를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아침 첫 시동 내가 가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엔진 소리가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엔진 소리가 조용해요. 근데 엔진이 정말 좋은 엔진인가 안 좋은인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다면 시동 끄고 연료 오일캡 오일뚜껑 딱 열어봐요. 요 색깔이 이렇게 노랗잖아요. 그럼 엔진 관리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진한 갈색으로 올수록 안 좋아요. 자, 보여줄게요. 원래 이거라고. 그런데 엔진오일 깼을 때문에 이 색깔이 변하는 거고 또 오일 교환 시기가 넘치거나 오일 교환을 뭐 교환 시기를 뭐 잘 안 갈아주거나 이러면 색깔이 이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엔진에서 시동 걸면 와글와글 소리가 나. 잡소리가 많이 나. 아, 우리도 뭐 밥 먹어서 잘못 먹으면 뱃속에서 어떻게 꾸르륵 소리 와글와글 막 배에서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동차도 오일이 올캡을 열었을 때 이런 색깔이면 위아래에서 천둥 치는 소리 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중고차 시장에서 올캡은 색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또 올캡만 보면 또 속는 면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올캡 벗기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쇠가 알루미늄 색깔 바짝바짝 은빛 색깔 나면 좋은 거. 만약에 넓은 갈색 괜찮은 거. 진한 갈색은 차는 안 좋은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워밍업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계기판을 잘 보세요. 계기판의 엔진 상태가 좋은 계기판이 750에서 800 딱 멈춰 있어요. 이게. 근데 계기판이 그 750, 800가 공전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요거는 엔진 부주하는 거예요. 요거 안 좋아요.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 머플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게요. 또 시동을 딱 걸어놓고 봐야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가 깔끔하면서 이렇게인데, 좀 있다 보니까 물이 나와. 오. 이거는 연비 좋은 거, 그죠? 배출가스 적게 나오는 거. 이 차도 디젤 차잖아요. 그럼 아까지 똑같이 물 나왔는데 물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안에 들여다 볼게. 손 집어넣어 볼게요. 딱 해서 이렇게 나왔어. 이 차는 뭐야? 같은 디젤인데도 물도 안 나와. 이렇게 까맣게 나와. 이 차는 사면 안 돼. 어쨌든 이 차 돈 들어가는 차지. 왜냐면 DPF 문제 생겼고, 그죠? 또 연료 인젝터에도 문제 생겼다는 얘기야.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차. 안 좋은 차. 엔진에서 배출가스에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배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세게 밀어도 안 좋은 차예요. 그건 정말 점화식이라든가 연료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그 배압이 좋은지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잡아요.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 상태. 그죠? 아, 요 상태에 좋은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거 안 좋은 거. 엔진 컨디션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여기 됐을 때 이 뜨거우면 안 돼. 어이 뜨거워. 이렇게 가까이 못 대면 안 돼. 손이 안 시렸네. 따스하다. 요 정도. 따스하다. 오케이. 이 엔진은 아주 좋은 굿.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엔진 스캔이 있어요. 엔진 진단기가 있거든요. 그걸 꽂아가지고 진단 품목을 쫙 고장구도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이걸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진단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마지막에는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차 정말 괜찮은 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미션 봐야 돼. 미션 기어를 L에서 D로 넣어봐야 돼. 근데 금방 들어가야 돼. 0.2, 3초 안에 들어가야 돼. 0.5초 이상 걸려. 환절도 툭. 이거 미션 나간 거. 처음에서 살짝 넣을 때 금방 들어가야 돼. 근데 느낄 때 충격도 없어야 돼. PRND 이렇게 빨리빨리 넣었을 때도 거의 충격이 없어. 오케이, 미션 상태 좋아. 자, 일단은 그래도 공전 상태는 좋았는데 주행을 해봐야 돼. 주행.
주행을 했을 때 쭉 이제 1단, 2단, 3단, 악셀페를 조금 받고 가보는 거야. 조금 받고 1단, 2단, 3단, 4단, 오케이. 변속 충격 없이 잘 됐다. 그 다음에 악셀페를 또 더 빨리 밟아봐. 천천히 밟을 때보다 좀 많이 밟으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격이 거의 없어.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속을 한번 쭉 달려보는 거야. 그럴 때 브레이크를 탁 밟아보는 거지. 5단, 4단, 3단, 2단 이렇게 떨어질 때. 툭툭 떨어지거든요. 이거 충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소리냐. 기아가 1단, 3단 상승될 때와 하단, 하강될 때에 충격이 없어야 돼. 미션 오일을 찍어봅니다. 냄새를 한번 봐. 그 자동차 오일 냄새가 나는데 약간 매운 듯한 냄새가 나는데 어우 막 뭐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든가 뭐 고약한 다른 냄새가 난다면 안 좋아.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확인하시면 미션 이상 없습니다.